먼저 이란입니다. 아베르자레 골키퍼, 모하라미, 모하마디, 호세인 카나니, 누라프칸, 예자툴라이, 사한바크시, 아미리, 사만구도스, 굴리자데, 타레미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을 여전히 기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럽이라고 한다면 긴 시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든지 젊은 선수의 육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중에 주전 선수들의 호흡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구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서 많은 자리에 변화는 없어요. 지난 이라크전과 비교하면 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수비 쪽에서 모하마디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고요. 오늘 경기의 주심은 알카프 주심과 아람니, 알가이티 부심, 우맘의 주심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아랍 에미리트입니다. 카시프 골키퍼, 왈리드 아파스, 알 아우바디, 아라타스, 카미스, 마제드 하산, 알자비, 칼릴 이브라임, 라마단, 카네두, 알리 살레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겠습니다. 주장인 압둘라만 선수가 일단은 복귀를 했고요. 알 아인에서 풀백으로 뛰는 알 아흐바비 선수가 징계로 지난 경기를 쉬고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복귀를 했습니다. 자, 하프라인 뒤쪽 타레미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찔러주는 패스 뒷공간 쪽으로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안바스의 좋은 수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리아를 꺾지 못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요,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더 높아지니까요. 맞습니다. 자, 뒷공간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골키퍼 나와서 잡았습니다. 네, 오늘 가세이프 골키퍼는 저런 러쉬 아웃, 그러니까 상대 스루 패스 타이밍을 예측해서 앞쪽으로 뛰어나오는 플레이를 잘 펼쳐줘야 됩니다. 네. 볼 잘 끊었어요. 타레미 이어받았습니다. 사한바크시가 앞에 있는데요. 왼쪽 측면으로 전달을 했어요. 측면에서 올라왔습니다. 볼 벗어났습니다. 네, 순간적인 판단 좋았죠. 네. 사한바크시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사한바크시 돌파 능력이 있는 사한바크시. 자, 중앙 연결해줍니다. 타레미 골리자네 잘 꺾어줬어요. 자, 측면까지 모하라미 크로스. 수비 머리 맞고 떴습니다. 바깥쪽 스틱! 빗나갔어요. 발을 한번 쭉 뻗어보긴 했는데요. 자, 박스 안에서의 클리어링 좀 애매하게 연결된다거나 실패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세컨볼 상황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이란 선수들의 피지컬이 더 좋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더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안바크시 선수의 슈팅 맞지 않았고요. 고도스 에자톨라이 다시 고도스 이델 패스 연결 됐어요. 흘려주고 타레미가 들어갑니다. 아크서클 부근 타레미 그리고 슈팅까지. 자, 모처럼 아랍에미리트가 상대 진영 깊숙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자, 뒤로 빠르게 빼놓습니다. 카미스 중앙 넘겨줄 때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고 있는 이란입니다. 타레미 올리자데 다시 타레미에게 이어줍니다. 오른쪽 측면을 두드려보고 있는 타레미가 두 선수 사이로 뽑아들고 중앙으로 낮게 끌어서 연결. 예, 흘러나와서 높게 떴어요. 자, 먼 거리 프리킥 아랍에미리트. 자, 오른발로 갑니다. 자, 오른발 골키퍼 잡았습니다. 이번 캠페인 동안 계속해서 이란이 보여주는 코너킥 전술 이번에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가볍게 올려줍니다. 머리를 밀어내서 뒤쪽 슈팅! 넘게 떴습니다. 아미리 지금 골이 들어갔나요? 한 골이 지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다가섭니다. 김진수 선수의 골이 터졌어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김진수 선수가 골을 기록했어요. 예. 자, 깊숙하게 보냅니다. 자한바크시 오른쪽에서 한번 쳐놓고 들어갑니다. 자한바크시. 자, 중앙 쪽에 타레미가 있고 고도스 들어와 있어요. 고도스와 주고받았습니다. 자, 한바크씨 띄웁니다. 자, 열렸어요! 골대! 그리고 골! 타레미! 타레미! 1대 없으라는 이란입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었던 타레미. 네. 다시 한번 아랍에미리트에게 악몽을 선사하네요. 그렇네요. 자, 타레미 선수가 지난 이라크전에서도 골 넣었고요. 또 오늘 경기까지 골 넣으면서 최종 예선에서 지금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립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최종 수비 라인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황에서 또 너무나도 좋은 긴 크로스가 넘어왔었고요. 네.
이제 포스트를 맞고 한번 튀었는데 아, 타레미의 집중력으로 다시 한번 그 찬스를 살려놓네요. 예. 아, 헤더 슈팅이 지금 골대를 맞고 나왔었는데요. 아, 그리고 아, 뒤에 네. 있었던 타레미가 아, 침착하게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이게 될 때는 또 정확하게 저렇게 튑니다. 그렇네요. 예. 예. 수비수가 더 앞공간에 있었지만은 절묘한 방향으로 나온 골. 카미스가 치고 나옵니다. 카미스 짧게 꺾어줬습니다. 야, 낮게 깔아서 연결 살레 측면에서 밀어줍니다. 알 아바디 나 잡아놓고 마운거리 직접 슈팅까지 골키퍼 쳐냈습니다. 알자비 네. 선수의 왼발 슈팅 왼쪽 측면으로 볼 떨어졌습니다. 자한바크씨 잡고 줄고 찼습니다. 낮게 깔아서 중앙으로 연결. 자 이게 애매한 처리. 떴어요. 네. 자 길게 어, 머리 맞고 떴습니다. 한혜주 선수 헤더 슈팅. 어, 깃발이 올라가서 어차피 상관은 없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직접적인 패턴의 다이렉트 볼과 한혜주 선수의 침투를 한 차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 이렇게 오. 봤을 때는 좀 애매하네요. 중앙으로 한 번에 넘겨놓습니다. 자한바크시 자한바크시 한번 접고 원거리 스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아 자한바크 선수는 정말 아, 이 슈팅에 관해서는 네. 확실한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뭐 이렇다 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힘으로 볼을 확실히 키핑하고 슈팅까지 만들었다는 데에서 아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선수... 카세이프 골키퍼가 억지로 한 손으로 따라간 것으로 봐서는 자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키퍼 쳐냈습니다. 네, 볼을 받을 때 직접적인 압박 특히나 살짝 더티한 또는 터프한 압박을 들어가주면서 볼키핑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올라왔다 헤더 어! 골키퍼 아, 네. 너무나 여유있게 잡아냈습니다. 탈리아부의 선수의 헤더 슈팅 네, 올려줍니다. 골키퍼 쪽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공격을 지금 마무리 짓지 못하는 아랍에미리트의 흐름이었습니다. 어, 네 여기서 마르세유 한번 갔다 오네요. 그런데요. 골리자네 어, 선수가 계속 들어갑니다. 골리자네. 골리자네. 예, 골리자네 들어갑니다. 왼쪽에 타레미가 있는데 골리자네. 골리자네. 직접 한발 아, 스팅. 네. 지금 뭐 골리자네 선수의 그 심정은 이해가 가죠. 맞아. 아, 본인은 또 마르세유까지 갔다 왔고. 그렇죠. 그렇게 생겨난 아 지금 또 들어갑니다. 예, 타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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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타레미 줍니다. 넘겨줍니다. 반대쪽에. 직접. 아, 어,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 치명적인 퍼스트 터치 실수. 타레미는 골리자네에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요걸 또 버리네요. 그렇네요. 네. 아 마르세유 갔다가 빨리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마르세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지금 부상인데요. 카세이프 골키퍼. 아 지금 가랑이 사이로 기가 막힌 어이구. 패스를 뽑아줬는데 예. 아 여기에서 첫 터치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좀 뜨고 말았고요. 예. 그 이후에는 골키퍼에게 좀 아, 큰 충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의 어, 머리를 걷어찬 상황이 됐거든요. 경기 끝났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경기 이란이 1-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